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신가? 첫 번째는 예수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 비밀이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4장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귀신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멸하러 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멸하실 것인가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실 것인가를 몰랐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들이 그동안 우리를 지배할 수 있었던 모든 그 어둠의 권세들의 권세를 무장해제시켜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동안 우리 인간들을 지배해왔던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긴 그 부활의 생명으로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이 사실을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거죠. 두 번째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가?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래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도 보게 되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고 지혜는 그 지식을 삶에 적용시켜서 해결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영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주님이 영으로 지금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사실이 비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거나 인류 역사를 볼 때에 이 비밀을 깨닫고 발견한 자는 누구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바울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라고 말한 다음에 곧 이어서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깨닫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그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비밀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럽고도 신비한 비밀을 깨달아 아는 자는 누구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이 비밀을 알고도 가만히 있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사실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럽고도 신비한 비밀을 깨달은 자가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아,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 떠나는 그날 여러분의 죽음을 목도하고 있는 자녀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남기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나의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의 마지막 날에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날부터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비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깨달은 이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최고의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이런 기도를 요청했는데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한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이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까? 누구에게? 이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누구에게? 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지금 천사 숭배라든지 영지주의라든지 금욕주의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흔들리고 있는 연약한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이 예수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흔들리고 있는 그 연약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왜 감옥에 있어요? 복음 때문이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에게 소요를 일으켰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무슨 기도를 부탁을 해야 될까요? 나의 억울함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겠죠. 아니면은 자신을 이 감옥에 넣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기도를 부탁하겠죠. 아니면은 내가 속히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를 요청했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최고의 관심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감옥에 있지만 그가 가졌던 최고의 관심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을까?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바울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그의 인생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가 뭐예요? 바로 복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꾼으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말하고 25절에서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뭐죠? 에베소서 3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이 비밀의 경륜, 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인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합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을 수종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하고 이 비밀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고 이 비밀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돈 벌어서 부자가 되려고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복음을 위한 삶, 복음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28절은 이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왜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각 사람을 권했습니다. 권했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사람이 복음 안에 머물러 있는지 점검하고 충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권하고 가르쳤던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28절 하반절 읽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자는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언어적 의미를 보게 되면 완전히 자란, 장성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권면하고 복음으로 가르쳤더니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던가요? 여러분, 1대1 양육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결여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완전한 자로 세워지던가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거의 없어요. 아니,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랄 수는 있어도 아무것도 결여되지 않을 만큼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그렇다면 목사님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죠.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되죠. 그러나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집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안에 죄성이 사라지고 흠과 티가 없는 모든 죄성으로부터 해방된 완전한 자로 그때 가서야 비로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성숙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야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권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또 28절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28절 말씀 보니까 각 사람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세 번 나오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잖아요. 이것을 보게 되면 바울의 관심은 각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각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앙의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그 사람 개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는 그 사람 개인이 결정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믿어야지 누군가를 대신하여 내가 믿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지만 내가 내 자식을 대신하여 믿을 수는 없습니다. 내 자식이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의 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구천을 떠도는 망자의 한을 이 땅에 산 사람이 풀어주면 그 망자가 저승으로 갈 수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이 세상의 종교들이.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예배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흠양이 되고 흠양되지 않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요. 예?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1대1의 관계만이 인격적인 관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가 뭘까요? 이거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밖으로부터 역사하기보다는 내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서부터 역사하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이 복음을 수종되는 것, 복음을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바울은요 어떤 설득력 있는 언변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세상의 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도 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거든요. 그러면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 그래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하면서 본인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바울은 힘을 다하여 수고했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균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가끔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나는 안 됩니다. 성령님 내 남편 돌아오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 자녀 예수 믿게 해주세요. 누구 예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해주셔야만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한 번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성령님의 역사를 거의 믿지 않습니다.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모든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을 다하여 수고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역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리어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서 올 한 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왔는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왔는지, 그리고 힘을 다하여 수고했는지, 힘을 다하여 예배 자리에 나왔는지, 힘을 다하여 힘써 내가 기도의 무릎을 꿇었는지, 힘써 내가 충성하고 헌신했는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내가 힘을 써서 최선을 다하여 드렸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거들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2019년도에는 내 힘이 아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힘을 다하여 수고함으로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는 새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